Bueno, Miguel Quiñones siempre tiene la capacidad de emocionarnos. Canta de una forma muy sentida. Nos dice, Padre, acompaña. Jusmita. Irke.노래와 함께 움직일 수 있는 힘. 이 노래에서는 저를 동반해 주소서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모든 사람들에게 좋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다양한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uno Dios le da el ciento por uno. 이 대회에 관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인상을 받았는지 메시지를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과 이렇게 컨택을 하도록 합시다. 하느님께서 이 대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것을 주시는지 이런 어떤 그 느낌도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자, 고스파 골뱅이 메주거리.hr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복음화 대회에 참여하시면서 느끼는 인상을 메시지로 간단하게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노친소 신부님. 이어서 오늘 프로그램의 일부인데 성모님께서 왜 이곳을 선택하셨을까라고 묻습니다. 왜 당신의 발언을 위해서 메주거리를 선택하셨을까? 동방과 서양에 만나는 이 교착점을 선택을 왜 하셨을까? 이곳은 크로아티아인들이 살고 있고요. 레온의 10세 경님께서는 이곳이 아주 중요하다고 하셨습니다. 크로아티아인들은 오토만 제국으로부터 이곳을 지켰습니다. 프란치스칸들은 이곳에서 계속 살고 있었고 이곳에 있었던 신자들을 지켜냈습니다. 이곳을 지켜내면서도 끝까지 하느님께 충실했고 신자들을 끝까지 지켰고 교황님에게 충실했던 이 지역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곳에 남아있는 그리스도인 영혼들을 끝까지 지켰습니다. 터키 밖에 속에서도 이들을 지키는 프란치스칸들입니다. 그리고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이 이곳에 들어왔을 때 본당을 세우게 됩니다. 성 야고보 성당입니다. 메주거리 성당 1892년에 메주거리의 본당이 설정이 됩니다. 복제신 동정 마리아의 이 발현은 정말 생각도 못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지역에 살고 있는 본당 신자들은 대단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고 또 성모님께서도 실제로 이곳을 선택한 이유는 이 사람들의 신앙이 여전히 살아있고 강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저희가 보게 되는 영상 속에서 메주거리 본당의 발현 초기에 본당 신부님이셨던 분을 만나게 됩니다. 당시 초대 본당 신부님부터 지금의 본당 신부님까지 만나게 됩니다. 마리코 샤코다 신부님께서는 당신의 경험을 메주거리의 경험을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마리코 샤코다 신부님은 저희에게 있어서 존경받는 사제이고 여러분들도 이 신부님을 아시게 될 겁니다. 또 이 신부님을 만나고 싶으신 분들은 이 영상을 보십시오. 신부님은 1968년 시툴룩에서 탄생하셨고 1987년 수첩복식을 했고 1년 동안 수련기를 후마치에서 마친 뒤에 신학과 철학 공부를 하신 뒤에 독일에서 그리고 1996년에 수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메주거리의 성 야고보 성당의 본당 보좌로 계셨고 2012년부터 주임으로 계십니다. 사제 성소 마린코 신부님의 사제 성소야말로 메주거리의 열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함께 보시겠습니다.
Župa Međugorje utemeljena je 1892. godine. Tijekom i nakon Drugoga svjetskog rata, komunisti su u Hercegovačkoj Franjevačkoj provinciji ubili 70 Franjevaca. Komunistička vlast nastavila je praksu mučenja i zatvaranja vjernika samo zato jer su bili katolici i Hrvati. U tom ozračju 1981. godine ukazuje se Gospa. Župa Međugorje, dotada slična ostalim hercegovačkim župama, postala je ciljem milijuna hodočasnika, mjesto molitve i mira, ispovjedaonica svijeta. Župnik u župi Svetoga Jakova. 수천만의 순례자들이 찾아와서 기도하고 미사에 참여하고 구의 성사를 받는 곳, 이런 은총의 원천이 세상 곳곳으로 흘러내려가고 있습니다. 성 야고보 성당의 본당 신부님의 발현 초기의 신부님이셨습니다. 이 신부님께서는 성 요셉 대축일에 태어나셨습니다. 1941년 대생이고 1967년에 소품을 받으셨습니다. 성모님께서 발현하시기 8개월 전에 메주거리 본당으로 부임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3년의 형을 받습니다. 토미슬라브 페르만 신부님은 1969년에 소품을 받으셨고 프란체스칸 관구장이었습니다. 메주거리 본당에 1982년에서 88년까지 본당이셨고 지금은 수녀원의 영적 지도사제, 고해사제로 살아가고 계십니다. 메주거리 현상에 관해서 잘 요약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현대인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교회에게 씨앗을 뿌렸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분심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을 이끌어드리는 곳입니다. 메주거리에는 많은 사람들에게 활력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은총은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가장 큰 은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복음화의 여건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 본당 신부님은 레오나르도 오레제 신부님이십니다. 1988년에서 91년까지 계셨습니다. 신부님은 정말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기셨습니다. 대단한 경험을 가지고 계셨고 슬기와 지혜를 가지고 성모님의 메시지를 전했고 성모님의 화해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이 신부님께서는 마라톤 기도회를 기도회가 이 본당에서 있었는데 분명히 오래제 신부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을 것입니다. 이곳은 매우 중요한 곳이라고. 이반 렌데카 신부님은 1991년에서 2000년 본당 주임이셨고 라스토 보수쉐 근처에서 54년에 태어났고 81년에 소품을 받으셨습니다. 신부님께서는 메주거리 본당 주임으로 생활을 하시면서 성당 수르만체 성당을 지었습니다. 자비하신 예수님께 봉헌된 성당입니다. 2001년부터 2005년까지 브랑코 라도시 신부님이셨습니다. 라도시 신부님은 치르베니체에서 태어났고 66년에 태어났으며 94년 소품을 받았습니다. 2014년 루체르나 스위스의 교포 사목을 하고 계십니다. 이반 세사르 신부님은 66년생이고 체린 출신입니다. 94년에 소품을 받았습니다. 헤르체고비나 관구장이었습니다. 2015년 프란치스코의 작은 형제회 상임위원이십니다. 총회 상임위원이십니다. 두 번에 걸 2000년과 2001년, 2005년에서 2007년까지 메주거리 본당 주임이었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곳에서 사람들은 희망을 가지고 찾아온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몇 년 뒤에 관구장이 되고 또 빼따르 블라시치 신부님 께서 본당 사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본당 주임이 되었습니다. 빼따르 신부님은 연약한 상황 속에서도 건강이 좋지 않으셨지만 단순한 프란치스칸 용서로 메주거리에서 열심히 일하셨습니다. 어디에서 일을 하시든지 그 빛을 남겼다라고 했습니다. 빼따르 블라시치 신부님은 2007년부터 12년까지 본당이셨습니다. 75살에 돌아가셨습니다. 50여 년 동안 10개의 본당에서 사목 활동을 하셨고 페르치 교구장님께서는 이분의 장례 미사를 봉헌하시면서 감사 인사를 잊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upravo on te 2012. godine naslijediti na službi župnika. Marinko je rođen u Čitluku 1900. Marinko Šakota 신부님 시툴룩 태생입니다. 68년생입니다. 신부님께서는 메주거리의 발현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그랬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성소를 받았습니다. 메주거리의 본당의 현재 주임이십니다. 이분께서는 특별히
회리고서 대주교님께서 교황님께서 특별히 파견하신 분으로 이곳에서 계시면서 그분을 도와서 함께 협력하고 있습니다. 2017년에 오셨습니다. 이분께서는 교황청 순식간으로서 메주걸에서 상주하고 계시는데 이분을 보좌해서 생활하고 계십니다. 또한 이곳에서 지난 5월에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말씀하신 릴레이 기도회 묵주기도를 이끌었습니다. 이건 메주걸에서 전 세계 매로 방송이 되었습니다. 5월 15일이었습니다. 메주거리의 발언 40주년을 기념하기 40일 전이었습니다. 현재 제8대 본당 주임 마링고 샤코다 신부님을 만나겠습니다. 마리아의 학교의 학생으로서 평화의 모회 기도의 학교로서의 학생인 마링고 샤코다 주임 신부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콩그레스에 참여하고 계시는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진심으로 여러분들을 인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성야고보 성당에서 여러분들에게 인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하게 돼서 정말 기쁩니다. 이 대회가 여러분들에게 기쁨을 주고 축복을 주는 대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열매를 맺는 대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이 대회는 메주거리 열매에 관해서 함께 나누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 성취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메주거리에 관한 영적인 세 가지 경험인데 아주 기본적인 것들입니다. 제 메주거리 경험, 이것이 저를 양성시켰습니다. 저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제 영적인 여정에서도 정말 중요합니다. 메주거리의 영적인 저의 첫 번째 경험은 1981년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약 40년이 지났습니다. 그 당시 저는 소년이었습니다. 13살 먹은 소년이었습니다. 성모님께서 발현하셨을 때 13살 소년이었죠. 1981년 6월 24일이었습니다. 성모님께서 메주거리에 처음 발현하셨을 때 어린아이들이 성모님을 보았다. 그리고 아이들은 도망쳐버립니다. 6명이었습니다. 두 번째 날 6월 25일 그 아이들은 다시 그 발현 언덕으로 올라갑니다. 그곳에는 지금 성모상이 세워져 있습니다. 아이들은 거기에서 성모님을 직접 대면하게 됩니다. 1981년 6월 26일 저는 이 발현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희 가족 모두가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성모님께서 발현하셨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어떤 분이 저희 집을 찾아와서 성모님께서 메주거리에서 발현하셨다는 소문을 전했습니다. 그 다음날 6월 27일 저는 메주거리에 갔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갔습니다. 저희들은 걸어서 갔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따라갔습니다. 그렇게 해서 산 위로 올라가 발현 언덕으로 올라갔습니다. 저는 어린아이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사이를 살살 빠져나가서 발현증인들 가까이로 갈 수 있었습니다. 그 아이들이었습니다. 거의 대부분 제 나이 아이였습니다. 야곱 같은 경우는 저보다 3살 어렸습니다. 당시에 10살이었습니다. 나머지는 저보다 3살 정도 많은 형과 누나들이었습니다. 제가 거기에서 보고 저의 마음에 너무나도 깊이 각인되었고 제 기억에 각인된 것은 그들의 시선이었습니다. 성모님을 바라보는 그들의 시선이 정말 지금도 생생하게 남아있었습니다. 발현 중에 그들의 시선이었습니다. 그들의 눈빛, 그들의 얼굴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의 얼굴 모습, 그것은 저에게 너무나도 강렬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 여섯 명 모두가 무엇인가, 저는 경험할 수 없는 무엇인가를 경험하고 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성모님을 보고 있구나라는 너무나도 강렬하고 너무나도 진실성이 담긴 경험이었습니다. 그 다음날도 저는 계속 메주거리에 갔습니다. 그러면서 이 발현이 성당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리고 메주거리에 공동 전례 프로그램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저는 메주거리의 성당에 발현 쪽에 자주 다녔습니다. 너무나도 큰 인상을 받았기 때문에 저는 프란체스칸 사제가 되기로 했습니다. 이것이 저의 첫 번째 메주거리의 영적인 경험입니다. 너무너무나도 강렬한 그 경험이 각인되었습니다. 지금까지도 저는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경험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경험을 생각할 때마다 저를 깨웁니다. 그 경험을 생각할 때마다 저를 깨우고 저에게 새로운 출발을 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 첫 번째 경험은 원천으로 돌아가도록 합니다. 저를 격려합니다. 그 출발점으로 돌아가도록 합니다. 곧 성모님께서 원하시는 바로 그곳,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곳으로 돌아가도록 하는 경험입니다. 이건 메주거리에서의 경험입니다.
저의 두 번째 메주고리의 영적인 경험은 1995년이었습니다. 제가 독일에서 신학 공부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저는 이제 부재포함 받기 직전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굉장히 심각한 위기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묘사할 수 있습니다. 정말 이 성소에 대한 불확실함이었습니다.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내가 사제가 되어야 하느냐, 부제가 되어야 하느냐, 이 길을 내가 걸어가야 하느냐, 이 길이 내 길이냐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위기, 정말 선택해야 하는 위기, 아주 심각한 유혹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메주고리에 갔습니다. 1995년이었죠. 제 친구가 슬라브코 신부님을 찾아가라 했습니다. 슬라브코 신부님, 바르바리치 신부님, 슬라브코 바르바리치 신부님, 이곳 메주고리에서 활동하시던 분이었습니다. 신부님, 슬라브코 신부님께 가라는 이 한마디가 저에게는 너무나도 중요했습니다. 저에게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저는 실제로 슬라브코 신부님을 저의 사제 생활의 모델, 저의 친구, 저의 삶의 여정의 친구가 되었습니다. 동반자가 되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메주고리에 갔죠. 그리고 성당 안에 들어가서 고해소가 있는 오른쪽 의자에 앉았는데 신부님께서 성당 안에 들어오시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신부님께서 저를 보시더니 포옹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저의 어깨에 손을 대시면서 이렇게 어깨를 툭툭 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 저녁보다 기도와 단식 피정이 시작이 돼. 와, 영적 쇄신이야. 기도와 단식을 통한 피정이야. 6일 동안 계속될 거야. 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와, 라는 소리는 하지 않았지만, 오늘 저녁부터 시작해. 기도와 단식 피정을 시작해. 라고까지만 하셨습니다. 저는 그 피정에 참여했습니다. 도모스파치스 주님의 평화 피정집이었습니다. 그 피정은 저에게 정말 영적으로 완전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정말 영적, 완전한 영적 쇄신의 피정이었습니다. 그 피정은 6일 동안 지속되었는데 물과 빵으로만 단식하면서 기도하고 침묵하고 관상하는 피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면 공동 전례 일정에 참여했고 바른 언덕에 가서 기도했습니다. 십자가산을 오르며 기도했습니다. 십자가산 크리자바신입니다. 또 성채연 씨와 성채강복을 했고 함께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이 기도와 단식 피정은 저에게 매우 중요했습니다. 그 경험 이후 슬라브코 신부님께 말씀드렸죠. 슬라브코 신부님, 제가 이런 기도와 단식, 침묵, 피정, 영적 쇄신 경험 물 제가 신학 공부를 하기 전에 이 경험을 했다면 제가 신학 공부를 전혀 다른 방법을 했을 텐데요 라고 했더니 슬라브코 신부님께서 지금부터 시작하세요 라고 했습니다. 그분의 말씀 지금이 시작입니다. 그 말씀은 지금도 저에게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늘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힘을 줍니다. 이렇게 슬로바코 신부님께서는 일어난 모든 것 과거는 이제 잊어버려라. 과거는 잊어버리고 지금부터 시작이다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지금 다시 시작할 수 있어 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기도 지금 다시 할 수 있어. 지금 기도할 수 있어. 지금 영적 쇄신 지금 가능해. 지금 무엇인가 새로운 것이 일어날 수 있어. 새로 시작할 수 있어 라는 격려가 되었습니다. 저의 메주고리 영적인 세 번째 경험은 저에게 중요한데 용서였습니다. 몇 년 전이었어요. 저는 상처받았다고 느낍니다. 즉 누군가 저에게 상처를 입혔습니다. 저에게 저를 아프게 했어요. 즉 제가 상처를 받았다고 생각했습니다. 큰 것은 아니었지만 저는 자존심 상했습니다. 제가 상처받았다고 느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상처, 그 사람을 향한 부정적인 느낌, 생각들을 잔뜩 제 안에 웅크리고 쥐고 있었습니다. 계속 나쁜 생각들, 그 사람에 관한 나쁜 느낌들을 계속 쥐고 있었습니다. 이게 오래 지속되었어요. 그리고 성모님의 메시지를 읽게 되었는데 그 메시지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용서할 수 없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을 위한 사랑의 기도를 해라. 너에게 상처를 입힌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라. 네 마음이 자유로워질 때까지 상처를 입힌 사람을 위한 사랑의 기도를 해라. 저는 그 메시지를 읽자마자 그 사람을 위해서 저에게 상처를 입힌 사람을 위해서 사랑의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저 사람을 위한 사랑을 주세요. 예수님, 저 사람을 향한 저 사람을 위한 사랑을 주세요. 저는 이렇게 3일 동안 계속 기도했습니다. 3일 동안 계속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3일째 되던 날
너무나도 멋진, 저에게 너무나도 멋진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3일째 되던 날 제가 그 사람을 용서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뜻은 지금도 완전히 기억이 나는데, 제가 자동차에서 내리자마자 그 사람이 제 앞에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보였어요. 그 사람이 환히 웃고 있었습니다. 기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평화로운 사람으로 보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사람 앞에서 내가 저 사람을 용서했다, 제 마음이 새로워졌다 느꼈습니다. 너무나도 놀라운 경험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즉시 그 사람에게 갔습니다. 그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서로 화해했습니다. 거기에서 서로 용서의 포옹을 했습니다. 그 사람이 저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가 그 사람을 만났을 때, 제가 차에서 내리고 있을 때 그분께서, 즉 제가 그 집으로 걸어가는 모습을 보고, 제가 웃으면서 걸어가는 모습을 보고 저를 용서했답니다. 그리고 그분의 마음도 자유로워졌대요. 그 사람도 사실 저로부터 상처받았다고 느꼈던 겁니다. 제가 그 사람에게 상처를 줬다고 느끼고 있었던 겁니다. 자, 보십시오. 이 경험은 저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저는 매번 어떤 사람 앞에서 부정적인 것을 느끼게 됐을 때 저는 사랑의 기도를 합니다. 예수님, 저 사람을 위한 사랑을 주세요. 그러면 항상 그 기도의 답을 느낍니다. 그 기도가 저를 도와줍니다. 제 마음을 부정적인 생각으로부터 자유롭게 하도록 도와줍니다. 그리고 마음이 편안해지도록 합니다. 그리고 평화를 줍니다.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이 대회에 참여하시면서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출발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도 새롭게 시작하기를 바랍니다. 지금 다시 시작할 수 있으니까요. 지금 다시 여러분들의 삶의 영적 쇄신을 할 수 있으니까요. 진심으로 여러분들 모두가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Bueno, hemos tenido de nuevo la oportunidad de poder escuchar a una pequeña parte del coro que suele interpretar.